이영기 시인의 시 낙화를 감상하며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시작하는 이영기 시인의 시 낙화를 아시나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으로 올려드리는 시로 하는 인생 공부에서 다룬 적이 있는 시입니다. 안 들으신 분은 먼저 듣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를 감상하면서 시로 하는 인생 공부의 PD인 제가 한 생각을 짧게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제가 처음 접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인 듯합니다. 이 시의 앞부분인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가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뭐랄까,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는 세상살이의 번잡함 속에서 사람됨의 성숙이랄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는 이의 자세를 드러낸 시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요. 즉,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저는 이 시를 받아들였던 거지요. 하지만 이번에 시로 하는 인생 공부에서 이 시를 다시 공부하고 나니 사실상 이 시가 대인관계에서의 사람됨이랄까, 처세랄까 하는 측면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라는 측면이 더 크게 다가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늦가을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픈 일도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가을에 조용히 용문사에 가서 천년이 넘었다는 은행나무를 보고 왔습니다. 노란 옷을 입고 있는 그 거대한 은행나무를 보면 누구라도 자연의 엄숙함과 신비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찬란한 황금빛 은행잎도 모두 떨어질 테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의식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일 때 엄마의 젖을 먹다가 혹은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 순간도 곧 따라오지요. 아이에 따라서는 이유식을 잘 받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온 힘을 다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숙한 엄마 젖을 달라거나 혹은 맛있는 우유를 계속해서 먹고 싶다고요. 아이에 따라서 이제 엄마 젖을 떠나서 이유식이나 밥을 먹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차이가 있지요. 아이는 엄마 젖이나 우유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엄마 젖이나 우유 말고 세상에는 가지가지 맛있는 게 많이 많이 있지만 아직 아이는 알지 못하겠지요. 아이일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또 성인에서 노인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변화해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등이 따숩고 배가 든든하면 누가 자신이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뭔가 절실한 상태, 상황에 마주해서야만이 우리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곤 하지요.
인생에 대한 흔한 비유 중에 하나가 길 위의 여정입니다. 계속 길 위에서 어딘가로 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반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우리는 마주치곤 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느낌,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혹은 마치 진공 속에 있는 듯 하거나 또는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고 의미가 없는 일들만 일어나는 듯해서 오히려 방향을 잃은 느낌 등등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또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다면, 또한 그 헤어짐이 사별이라면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지요. 혹은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듯한 장애물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또는 실패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는다면 말이지요. 이럴 때 누구든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바꿔보려고 한다거나 남 탓을 한다거나, 어쩌면 그런 노력들이 모두 소용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형기 시인의 시 낙화는 제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하네요. 너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니? 길 위에서 걸어가야 할 때에 아직도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야?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늦가을 한 해의 마무리를 시작하며 한 해를 돌아볼 시기가 아닐까요?